눈 살짝 감아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맡겨주시면 돼요. 네, 해보세요. 부드럽게 쓸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 주신 고객님 맞으실까요? 앞쪽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프로필 촬영권으로 오신 거 맞으시죠? 혹시 생각해오신 메이크업 무드 있으실까요? 아, 딱히 없으시고요. 제가 고객님께 어울릴 만한 제품들을 미리 추려놓긴 했는데요. 저랑 같이 말씀 나누시면서 그때그때 원하시는 무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스킨케어까지 하고 오신 건가요? 밖에 바람이 세서 피부가 좀튼 상태예요. 수분 충전부터 먼저 하면서 메이크업 들어갈게요. 보시는 기름 괜찮으셨어요? 네. 크림 도포하기 전에 토너 먼저 발라드릴게요. 피부를 첫 번째 열어두는 단계가 토너라서 제일 먼저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해주면 화장이 잘 먹어요. 네, 이렇게 부드럽게 쓸어드릴게요. 로션 발라드릴 건데요. 저희 샵에서 가장 많이 쓴 로션이에요. 집에서 로션 같은 거 많이 바르세요? 에센스 바르시는구나. 얼굴에 뭐 많이 바르기 귀찮으시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날, 이렇게 사진 촬영 있는 날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해줘야 사진에서도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환절기, 겨울에 피부가 잘 떠요. 특히 이런 코 부분 있죠? 여기가 각질이 잘 일어나는 부위라서 꼼꼼하게 수분을 충전해줘야 돼요. 여기 입가도 가끔 입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얗게. 그게 다 건조해서 그래요. 이쪽에 피부 건선이 많이 있거든요.
이마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이마 부분이 많이 건조하시네. 크림을 좀 발라드릴 거예요. 이쪽 눈가 여기 입구가 뾰족하게 생겨서 바로바로 도포하기 좋아요. 위쪽 팔자주름도 잘 발라지는 부위라서 꼼꼼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발라드릴게요. 고객님 피부 건성이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약간 리프팅 하듯이 발라주면 피부에 입자가 적은 자거든요. 작은 입자가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골고루 탭핑을 해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집에서도 바르실 때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두드리면서 바르시면 피부에 충전되는 수분 정도가 달라요.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리프팅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따가 쉐딩 이어서 할 거라서 목까지 발라드릴게요. 피부 쫀득쫀득해져. 보세요. 벌써 이렇게 피부가 제가 덜어서 발랐는데도 물광처럼 반질반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희 샵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품이 있는데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비비크림 평소에 바르세요? 파운데이션이랑 도포해서 같이 발라드릴게요. 이랑 이렇게 짜서 고객님 피부는 21호보다 밝으셔서 20호, 19호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컬러 믹싱해서 발라드릴게요.
소엽이 잘 떠서 조심스럽게 살살 세밀하게 발라드릴게요. 볼 부분을 한 번 더 아까 발랐던 수분크림이랑 믹싱해서 발라드릴게요. 저 코옆은 마구 두드리면 베이스가 벗겨질 수가 있어서 살살 피팅감 있게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T존이 유분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네, 맞아요. 건성이신 분들도 이쪽이 들뜨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밀하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저한테 메이크업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 하고 나면 부기가 빠진다고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이 경락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두드릴 때 부기를 잘 빼드려요. 더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맡겨주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볼 부분 한 번 더 커버할게요.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좋아요. 광채 크림 위에 더 발라드릴게요. 이게 하이라이팅 효과가 있어서 보통 베이스 메이크업 후에 더 발라드리거든요. 짜서 이거는 아주 소량만 발라드릴 거예요.
하죠. 있죠. 얼굴에 유분을 좀 정리해 줄게요. 머리카락 닿는 부위에는 유분이 없는 게 훨씬 깔끔하게 표현돼요. 이쪽 헤어라인 부분만 하는 거거든요. 이 정도만 해줘도 깔끔해요. 여기. 평소에 메이크업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화장품에 관심은 좀 있으신 편인가 봐요. 그럼요. 알아보죠. 저도 화장품 좋아하거든요. 쉐이딩 도와드릴게요. 그림자 같은 컬러여서 별로 티도 안 나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코를 길게 아니면 짧게 커팅해드릴까요? 짧게 커팅해드릴까요? 미간 쪽에 살짝 끊어주고 제가 코 쉐딩을 기깔나게 합니다. 콧망울 모양대로 입술은 이따가 오버라인으로 잡아드릴게요. 쉐이딩은 가볍게, 가볍게. 이 정도만 넣어드릴게요. 눈썹 그려드릴 건데. 지금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데 눈썹 난 모양대로 그려드려도 될것 같아요. 보세요.
있습니다. 자, 아이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오늘 프로필 촬영하신다 그래서 저희 배우님들께 많이 들어가는 음영 섀도우로 가져왔거든요. 이 컬러감들이 정말 그윽하게 잘 나왔어요. 요런 그윽한 로즈 브라운 톤이에요. 약간 회보라기도 나고 요런 톤이에요. 굉장히 은은하면서 눈가에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어주는 컬러감이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무드 있으세요? 그윽하면서 청순하면서 뭔가 분위기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리여리하면서 뭔가 분위기 있고 그윽한 그런 메이크업으로 도와드릴게요. 눈 살짝 감아보세요. 그리고 위 보시고요. 이렇게 언더라인이랑 살짝 연결감을 줄 거예요. 어떠세요? 한 톤만 깔아도 그윽해졌죠? 반대쪽도 도와드릴게요. 눈 감으시고요. 위에 보시고요. 그리고 음영을 살짝 들어가 줄게요. 이런 컬러감이에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저희 고객님들 많이 좋아하시는 컬러예요. 짙은 꼬리 쪽. 눈매가 깊어 보이게 도와드릴게요. 메이크업 전에도 받아보셨어요? 처음이시구나.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긴장 푸셔도 돼요. 괜찮아요. 원래 메이크업 처음 받으러 오시는 고객님들 대부분 보면 남이 메이크업 해주는 게 처음이어서 긴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거울 한번 보시고, 저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아이라인을 살짝 라운드를 잡아볼 거예요. 여기는 가장 짙은 컬러 사용해서 눈 살짝 감아보세요. 떠보시고요. 고객님 살짝 눈 점막이 보이시는 눈이라서 여기 점막을 제가 살짝 그려드릴게요.
좋아요. 반대쪽도 가이드라인만 먼저 그려줄게요. 점막부터 눈꼬리 뺄게요. 조금 더 그려도 되겠다. 펜슬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려드릴게요. 고객님, 혹시 애교살 라운드 잡아드릴까요? 과하지 않게 살짝 도톰하게 차오른 듯한, 네, 저처럼 이런 느낌 어떠세요? 아주 약하게 넣어드릴까요? 해드리면 고객님 10분 중에 10분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애교살은 꾸준히 사랑받는 영역이기도 하고, 트렌드가 요새는 또 자연스러운 애교살이 트렌드라 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음영만 넣고 그 위에 가벼운 컨실러 정도 넣어드리고 있어요. 영역 잡았고요. 여기 있는 핑크색 이 펄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르면 이런 식으로 되게 은은하게 빛나죠. 요런 느낌. 이거 눈 아래에 살짝 발라드릴게요. 눈 위에 보시고 위에 보시고 조금 더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뷰러 도와드릴게요. 뒤쪽 눈 살짝 눈 움찔거리시면 살 찝힐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아주 예쁘게 C컬러 말아드릴게요. 언더도 이쪽 눈
마스카라는 길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두껍게 해드릴까요?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약간 풍성하게 하되 조금 자연스럽게 연장되는 느낌으로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떠보시겠어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눈꺼풀 살짝 올릴 거예요. 언더. 마스카라도 여러 번 조금씩 나눠서 발라야 훨씬 예쁘게 발려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바르려고 하면 떡지기가 쉽거든요. 남은 양으로 언더. 지그재그로. 언더도 가볍게 발라주시면 돼요. 블러셔는 제가 굉장히 예쁜 걸 여러 개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신상들이 좀 예쁜 게 많이 나왔거든요. 짜자잔. 귀엽죠? 이거는 로즈 톤 여리여리한 무드를 줄수 있는 색감이고요. 이거는 다양하게 가져왔어요.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발라드릴 건데. 요런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누드 톤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 요런 색감. 요런 색감. 그리고 저는 요새 이 블러셔를 고객님들께 많이 발라드리는데 정말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 장미 빛깔, 꽃잎이 물든 것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 컬러도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뽀용뽀용 느낌이에요. 이런 톤이에요. 요톤 이쁘죠? 저도 요새 이걸로 치크 바르고 다니거든요. 요 톤으로 도와드릴게요. 이 컬러예요. 살짝 돌아서 요런 톤입니다. 너무 예쁜데요? 숏헤어처럼 번지는 느낌이라 고객님한테 진짜 찰떡이에요. 이 색이요? 약간 말린 장미 빛깔이에요. 분위기 있게 치크 표현하는데
많이 써드리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게 약간 귀여워 보일 수 있는 포인트인데 제가 코에 살짝 이렇게 발라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사랑스러우면서 귀여워 보여요. 요새 유행이래요. 저희도 트렌드에 따라가느라고 여러 니즈를 만족시켜드리려고. 그리고 이 위에 파우더로 덮어드릴게요. 립은 혹시 원하시는 컬러 있으세요? 저 혹시 몰라서 이번에 출시된 것들, 유행인 것들도 같이 가져왔거든요. 저는 신상 발라드리는 거 좋아해요. 이거는 글로스인데요. 이런 컬러예요. 컬러감 너무 예쁘죠? 요 컬러가 있고요. 약간 빛바랜 듯한 색조인데 이렇게 입술에 바르면 분위기가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리고 이게 광이 엄청 예뻐요. 틴트도 하나 가져왔거든요. 틴트는 이런 로즈 빛깔. 제가 봤을 때이 컬러를 안쪽에 깔아드리고 이 컬러나 이 컬러를 전체적으로 코팅하듯이 발라드려도 되게 예쁠 것 같거든요. 발라드릴게요. 해보세요. 얘만 살짝살짝 음파하지 마시고요. 컬러감 너무 예쁘죠? 살짝 볼륨이 아쉬운 것 같아서 국악에 음영을 좀줄 거예요.
서울산 하이라이터 해드릴게요. 하이라이터는 이런 톤이에요. 이런 느낌. 빛 받으니까 되게 예쁘죠? 이거 발라드리면 고객님들 거의 좋아하시는 컬러감이라 컬러 발라드릴게요. 눈 앞머리 그리고 이렇게 미간 코끝에 이쪽에 진주 볼 쪽이요. 이쪽은 살짝 발라드릴게요. 요 정도만. 네,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고객님? 다행입니다. 오늘 사진 촬영 예쁘게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또 사진 촬영하실 일 있으시면 예약하시고 방문 주세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가세요.